야, 이제부터 입막에 이렇게 씌울 거야. 그 오리 입막 이제 강아지도 씌우는 거잖아. 그 사가지 와서 이렇게 씌워놓을 거야. 숨도 들어. 아니, 진짜 뭐, 너무 더러워. 몇 개도 공동구매해가지고 한 10개, 10개 해놓고 그랬어. 치운지 안 되겠어. 따들아, 여기 봐. 야, 니네 정말 여기 내용 어려워. 자, English에도 그 borrowed 보이지? 앞에 borrowed 뜻이 뭐야? 그러면 lend는 뭐야? 빌려주다가 빨리 적어라. borrow는 빌리다. 도대체 어디 갔어? 밑에 빨리 가서 받아와, 지금. 빨리 가서 2층에 있어. 자, 보로는 빌리다, 랜드는 빌려. 한 명만 갔다. 네? 가영이만 갔다. 자, 저거. 자, 시제가 현재 완료로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그랬다라는 거야. 자, 영어는 종종 자주 빌려왔대. 그래서 얘들아, 우리 영어를 무슨 언어라고 그래, 유천아? 눈 껌뻑껌뻑하지, 얘들아? 차용어라고 그러지, 차용어. 그치? 영어의 단어가 자기 나라 유래가 아닌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borrowed language야. 자, 뭐를 빌려주냐면은 words from other cultures or languages. 뭐지? 자, 이제 from가 어디로부터잖아. 다른 문화나 다른 언어로부터 영어는 단어들을 종종 빌려왔대. Here are some examples of interesting stories. 자, 여기서 보자면서 동사 찾아볼까? 누가 동사야? 물어볼 때는 또 조용해. 그렇지? 얘가 동사지. 주어는? Some examples 까지가 주어지. 주어 동사 도치 구문이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몇몇 책, 얘들이 있습니다. 그랬고, 자, 위에다가 이렇게 세모죠. 우리 위 전치사, 우리 그때 투부 정사 때 많이 했잖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자, 뭘 가지고 있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 뭐에 대한 이제 밑에서 얘가 나올까?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진 차용어의 얘기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내려가 볼게. 자, 샴푸가, 얘들아, 샴푸가 뭐냐? 그 모르는 사람 없잖아. 머리 감을 때 쓰는 비누 같은 게 샴푸잖아. 그치? 근데 샴푸도 그런 거 알아야 될게 많아. 형 석이는 뭐가 그렇게 웃겨? 귀가 빨개졌네. 자, 샴푸라는 단어가 영어인데 기원 오리진은 영어에서 온게 아니란 얘기야. 그치? 자, 한번 볼게요. The word 샴푸는 comes from 동그라미 치자. come from이 뭔데? 논문에서 유래하다지. 얘가 어디서 왔냐면은 선생님 얘 죽어요. 진짜 죽어요. 무료지 없어요 무료. 어머나 어머나. 자 보자 얘들아. 얘가 힌두어에서 아 조용해 봐. 힌두어인 참포에서 왔대. 내가 그럼 여기다 좀 한국말로 정리를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참포의 기원은 참포라는 단어의 기원이 조용히 하세요. 힌두어인 참포에서 왔대. 이렇게 쓸게 그냥 참포. 힌두어. 자, 콤마 밑에다 이렇게 밑줄 쳐. 요번에 우리 삼가의 대표 문법이 콤마 관계대명사예요. 이렇게 콤마 찍고 쓰는 관계대명사가 무슨 관계대명사라고 해? 계속적 문법이니까 얘들아 이 콤마에가 접속사 의미를 가진다. 자, 요 밑에다가 엔드라고 써봐. 얘네가 이 콤마를 엔드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엔드 위치로는 절대 못 써. 위치도 앞에 있는 선행사 대명사로 바꿔줘야 돼. 근데 위치가 누군지 모르니까 위치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리고 위치는 means, 의미합니다. 그랬어. 뭐를? to plus. 얘들아, 이렇게 mean 뒤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따라한다. 의미가 사실은 조금 다르는데, 잘 들어봐. mean 뒤에 동명사가 나면 뭐뭐를 의미하다고, mean 투부정사는 의도하다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독해구문에서 투부정사를 썼어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뭐를 의미한대? To press. Press가 뭔데? 왜? 우선 알려줄게. 자, to press는 누르다라는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얘를 end로 바꿨다? 그럼 위치가 누구야? 누가 지금 의미하는 게 누르는 거야? 앞에서 찾아봐. 앞에 있는 참포잖아, 참포. 그치? 그러면 얘 대명사 end 이렇게 바꿔줘. 콤마 위치는 end is로 바꾸는 거야? 나중에 이거는 우리 저기 문법할 때더 자세히 알려줄게. 이렇게? end is로 바꿉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샴푸의 기원, 어원은 힌두어에서 왔다라는 거야. 참포인데 그 의미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머리 감다 의미가 아니라 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 누르다. 자, 근데 in 인디아나, 얘들 우리 요번에 그 3과의 뒤에 가서 단어를 보면은 요번에 뭐가 나오냐면은 국명과 그 국가 이름의 형용사 형태가 나와. 자, 인디아는 국가 이름이야 아니면 형용사야?
예, 국가 이름이야. 얘 형용사 어떻게 인도의 어떻게 써야 돼? 인디안이야, 인디안.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에서 이렇게 주면 돼. 자, 인도에서 the word. 자, 그 단어가 was used 수동태로 쓸지. 인도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자, 잠깐 앞에 봐. 우리 요번에 상과의 전치사 for이 엄청 나오거든. 근데 이때 for는 위에서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뭐 word for 그러면은 뭐뭐를 의미하는 단어 이렇게 쓴다. 나 꼴이 엄청나게 나. 여기 전치사도 중요하고 아 이번에 내용 너무 복잡해. 자 인도에서 그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냐면은 for a head massage 머리 마사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대. 누가? 더 월드가 누군데? 샴푸나 샴푸나 없지. 자 그럼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 자 근데 얘가 인도에서도 사용이 됐는데 아 아까 이거는 누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인도에서는 머리 마사지야 머리 마사지 자 이런 의미로 쓰여졌대요. 근데 오늘날하고 뭐 약간 비슷한 거는 같대 그치? 아, 또 영국에 나왔어요. 자 브리티시 트레이더스 인 인디아가 뭐니? 자 우리 브리티시는 국명이야 형용사야? 그치 형용사야. 얘네는 영국의라는 형용사고 국명은 뒤에 나올까 브리티 이렇게 쓰지 그치? 왜 이래? 이렇게 분명해. 자, 그러면은 인도에 있었던 영국의 트레이더스, 트레이더가 뭐 하는 사람이야? 상인들이야. 무역상들이 experience the bath, 뭐를 경험했대? bath가 뭔데? 목욕이지. 얘들아, 우리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동사가 된다. bath 이렇게 쓰면은 목욕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이를 붙이면 여기서는 이거 없어야 돼.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영국에 이제 아 영국에 인도에서 영국 상인들이 물건 팔러 갔다가 목욕을 한 거야. 목욕은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게 목욕한 게 아니라 이렇게 괄호를 묶어줘야 돼. 자, 뭐와 함께 머리 마사지와 함께 목욕을 했다라는 그 머리 마사지가 당시 이제 인도에서는 이런 거겠지. 목욕하면서 목욕할게요. 저기 샴푸 샴푸. 그럼 이제 마사지 해주는 거지. 그렇죠? 샴푸로 딱 경험한 거야. 자, 근데 이제 인도에서 이제 영국의 상인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적어놔. 이 머리 마사지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지 그치? 다시 말해서 뭐 이게 뭐 샴푸인지 거기서 경험한 거야. 이렇게 샴푸 해주세요 해주는 거야 그치? 이거 받았더니 좋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introduce도 앞에 누구랑 병렬이야? experience랑 병렬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개를 했다라는 거 이제 받아보니까 좋은 거야 그치? 자 그것이 뭔데? 자 이거 영어 단어로 잠깐만 여섯 글자로 말해봐. A bath with a head massage. 그치? 아 머리 마사지를 겸비한 목욕을 지금 머리 마사지만 받아줘도 되겠다. 그치? 어디다가 한 거야? To British 이제 국가명 났지? 자기 나라에다 소개를 한 거야. 좋아서. 근데 앞에 잠깐 봐봐. 일단 우리 introduce가 내가 지금 이렇게 써야 될 거죠. 이게 그것을 에게 소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니네 보니까는 지금 어때? 그리고 여기 투가 붙어있네. 무슨 목적어 무슨 목적어야?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러면 니네가 아 얘를 사용식으로 그냥 introduce에게로 쓰면 되겠다. 그게 안 돼? 얘 사용식 동사 없어요. 얘는 이렇게만 써야 돼. introduce A to B 이렇게만 쓴다. 얘는 A에게 B를 소개하다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써? 아, A를 B에 소개하다. 아 근데 해보니까 좋으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 그거한테 소개를 한 거야. 근데 언제 소개했냐면은 in the 18th century 이렇게 나 있지. 18세기. 자 18세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1701년부터 1800년도까지가 18세기지 그치? 야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다가 그 소개를 했대요. 됐니?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 자 샴푸는 어느 나라 어디서 기원을 했다? 힌두어 그 의미는 뭐였는데? 누르다 그치? 자 근데 인도에서 이 단어는 뭐를 의미하는 단어야? 머리 마사지. 근데 누가 경험했대 이거 첫 번째? 인도에 있었던 영국 상인들이 경험을 하고 목욕과 함께 그걸 어디다 소개를 한 거야? 자기 나라의 브리테인에 소개를 했대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 자, the meaning of the word 샴푸 보이지? 자, 그 여기다 meaning에다가 네모 박스 쳐놔.
샴푸라는 단어가 바뀐 게 아니라 얘들아 이거는 너무 문제내기 좋지 않아? 의미가 바뀐 거야. 의미가. 샴푸란 단어는 그대로인데 아까처럼 머리를 누른다, 머리 마사지 뭐 이런 걸로 바뀐 거야. 의미가. Change it a few times. 우리 a few 의미가 뭔데? 썸의 의미지. 얘들아 몇몇이야? 사또님인 줄 알았어. 사또님. 팔짱 끼고 계시네. 인사할 뻔했어. 얘들아 이거 퓨는 무슨 뜻이야? 퓨? 거의 없느냐? 푸시면 안 되고 몇 번 바뀌었대요. 자 질문 나갈게요. 이 애프터는 접속사일까 전치사일까?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뒤에 문장 와주지. 그거 이시 누군데? 빨리빨리 말해. 이시 누군데? 어? 샴푸잖아. 그치. 샴푸가 처음으로 entered, 들어갔을 때 우리 entered의 전치사 오나 안 오나? 안 와죠. 어디 들어갔대? English 들어갔대요. 네네. 자, English는 여기서 영어로, 야 앞에 봐. 여기서 영어예야 영국이야? 아니, 영국이야 영어예야 이거. 잠깐 어디서 불협화음 들렸지? 영어, 영국애라고 들렸어. 영어이지 그렇지. 아, 이 샴푸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 단어에 쏙 들어간 후에는 의미가 몇 번 바뀌었대. 잠깐 정리해 줄게. 자, 이제 샴푸가 이제 영어로 딱 들어갔어요. 영어로 들어가고 나서, 영어에 들어가고 나서 의미가 몇 번 바뀌었대.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거 아까처럼 뭐 머리를 누르다였는데 그다음에 뭐 응? 왜? 아, 이상해. 니네 무서워. 왜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왜? 나도 좀 웃자. 어, 되게 웃긴다. 내가 쳐다보면 다 멈춰. 나보고 웃은 거야? 어, 나 기분 나쁘네. 어, 나 기분 나쁘네. 자, 어쨌든 봐봐. 조용히 봐. 자, 근데 언제 들어갔냐면 영어로. 조용히 봐. Around 76 to 1762년쯤에 영어로 들어갔대. 이 단어가. 야, 니네 이제 떠들 사람 듣지 마. 다시 얘기하고. 자, 어쨌든. 자,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자, 19세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서부터 1900년까지. 자, 이때에 샴푸는 got its present meaning of washing the hair. 자,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it가 누구의 소유격이에요, 여기서? 샴푸 의지. 단순히 it로서는 되어 있으면 안 돼. 그것의 present가 뜻이 뭔데요, 여기서? 현재의. 자, 밑줄 쳐. 얘들아, 우리 present가 현재의라는 뜻 말고, 자, 무슨 뜻, 무슨 뜻 있어? 1번 또. 선물이란 뜻 있잖아, 그치? 또 적어봐. 두 번째 동사로는 제시하다 의미가 있다. 자, 세 번째 또 있지, 형용사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지. 그래서 출석하는 거 다 present 쓰기요. 자, 다 적으세요. 여기서 의미가 뭐 있어? 오늘날 현재의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이제 19세기가 딱 되었을 때. 자, 이 샴푸라는 게 오늘날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자, 오브 전치사 동그라미 쳐. 얘들아, 여기 나온 오브가 뭐뭐 의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 동격의 오브라 그런다? 얘랑 같다라는 거야. 자, 뒤에 나온 워싱이 왜 아닌지 붙어 있냐? 전치사, 얘는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였지, 그치? 오늘날의 어떤 의미야? washing the hair. 머리를 감는다라는 의미를 19세기에 얻게 되었다라는 거야. 아유, 이럴 거야? 어? 이번에 봐봐. 니네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중간고사 때도 얘기했잖아. 니네 학교가 문제가 쉽다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안 좋은 줄 알아?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니네한테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게 앞으로 고등학교 공부하라는 거야. 알겠어? 어? 지금 중학교 때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준비를 하란 얘기야. 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자. 대학 어떻게 할 거냐? 알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그럼 볼게. 자, shortly after that, 보이지? 여기서 after는 뭐야? 접속사야, 전치사야? 전치사잖아. 그 직후에 그랬단 말이야. shortly after, 얘들 shortly가 짧게가 아니에요. 즉시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 직후에. 자, 이제 대시 중요하지. 대신 접속, 예. 여기서 대명사인데, 대시 나타내는 게 엄청 커요. 그 직후가 언제니? 나한테 좀 얘기해봐. 대시 가르치는 거야. 얘네 봐, 어디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다 받아주는 대명사야, 이거.
야, 19세기 샴푸가 오늘날 의미를 가진 머리를 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직후니까 이 대서 위에 문장을 전부 받아주는 대명사야. 여기서 뭐하러 또 쓰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자, 뭐 shortly after 샴푸가 the present meaning of washing the hair 그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대수로 다 받아줘. 자, 딱 들어갈 곳에 오늘날 의미를 가진 직후에 그 단어, 다시 말해서 샴푸란 단어가 begin to be used 보이지? 얘들아 여기 밑에 쳐봐. 투부정사 뒤에 태가 누가 붙어있냐? 수동태가 붙어있지, 그치? 그 단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love, like, hate, start, begin, continue만 떠오르는 거? 투부정사랑 동명사 다 올 수 있지. 그럼 얘 누구로 바꿔줘? being으로 바꾸고. 자, 그러면 이 단어가 또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자, 아까 선생님 여기서 꼴의 의미가 뭐라고? 여기서 우리 여기 요번에 꼴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 의미하는, 그치? 뭐를 의미한데? A special soap for the hair. 머리카락을 위한 특별한 비누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대. 자, 그럼 볼게. 자, 영어가 이제 그 영어에 샴푸가 딱 들어가고 나서 의미가 여러 번 바뀌었어. 첫 번째 의미가 뭐였어? 오늘날의 의미를 가진 게 언제야? 19세기에 오늘날의 의미를 뭐가 바꿨다고? 머리 감기. 근데 바로 직후에 또 어떤 의미로도 썼다고? 비누, 머리카락을 위한 머리카락이지 머리 아니에요. 머리 알겠어? 헤드 아니야.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헤드를 씻는다라는 건 알드잖아. 그치? 알겠니? 이제 머리카락을 씻어줘야지 샴푸로 알겠냐고요.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샴푸의 기원이 이렇게 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조용히 해. 자, 샴푸의 기원은 힌두어인 샴푸에서 왔다. 의미가 뭐라고? 누르다. 근데 그게 영국에서는 어떻게 쓰였다? 아니, 뭐야. 처음부터 다시 해? 다시 해. 영국에서는 어떻게 쓰였다? 아, 머리 마사지지, 머리 마사지, 그치? 아, 옛날에 한번 시험에 마사지 또 메시지라고 바꿔 놨으니까 내가 잘 봐, 스펠링. 알겠지? 응, 그렇게도 나왔더라고. 영국에서는 의미가 머리 마사지라는 의미로 샴푸가 쓰였다고요. 됐지? 자, 근데 이제 영국의 상인들이 뭐를 경험한 거야? 머리 마사지를 곁들인 베스를 경험하고 아이고 좋네. 그래서 어디다 소개를 했다고? 야, 너무 마스크 써. 어쩐지 굉장히 시원해 보이더라. 그래, 영국 상인들이 경험해서 걔가 어디다가 뭘 얘기한 거야? 아니, 쟤 무슨 얘기하냐. 머리 감을 때 쓰는 건데 그런 기원을 가졌다란 얘기잖아. 얘, 야. 얘들아, 내가 요즘에 그 유튜브로 그 뭘 보냐면은 티몬과 품바라 그래갖고 너 아는 사람 있니? 혹시 미어캣하고 키우는 사람, 고양이하고 아홉 마리 키우는데 야, 나는 그걸 보고 너희 같더라. 어, 나 진짜 막 어디로 튈지 모르고 막 완전 난장판을 하고 완전 난리도 아니야. 안 돼, 안 돼. 자, 이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쨌든. 야, 나는 그 영국 상인들이 경험을 하고 영국에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에 들어가고 나서는 의미가 몇 번 바뀌었대. 그치? 근데 무슨 의미로 바뀌었는지 모르고. 자, 19세기의 오늘날 의미인 머리 감기라는 의미를 얻게 되고, 동시에 바로 직후에 자, 머리카락을 위한 특별한 비누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대. 자, 우리는 이제 뒤로 넘어가 봐. 아, 그만해라. 1번 문제 나왔다. 자, what does the word 참포 mean in Hindi? 자, 힌두어로 참포가 의미하는 게 뭐다? It means to press. 모르는 거. 자, 이번엔 what did the word shampoo first enter English? 자, 이 샴푸라는 단어가 언제 영어로 들어갔어? 1762년에 들어갔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가 볼게요. 안 돼요. 자, 이제 로봇. 야, 뭐 로봇가 왜 나왔어,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얘도 영어 단어인데 기원이 영어가 아니네요. 자, the word robot comes from. 자, 로봇이라는 단어가 지금 유래합니다. 어디서 유래했대? The play 어디서 유래했대요? 연극, 희곡에서, 희곡 RUR, RUR에서 나왔는데, 자, 콤마 위치 또 밑줄 쳐봐야지.
이 콤마가 가리키는 건 접속사인데 거의가 앞문장 뒷문장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면 엔드를 쓰고 반대로 이어지면 버스 쓰고 뒤가 이유가 나면 포를 쓰고 뭐 비로 옮겨질지라고 도를 써. 이거는 내가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엔드 연결될 수 있는 게 뭐 but 비포즈 의미를 가지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올드오나 도우가 있는데 거의가 엔드를 많이 써요. 우리 책에서도 지금 거의 엔드였어. 엔드를 써. 그러면 엔드 쓰고 위치는 절대 못 써. 이건 나중에 문법 때 더 설명을 할 거야. 위치는 앞에 나온 선행사를 찾아서 걔를 대명사로 써줘야 돼. 자 그리고 위치는 was written in 1920 by a Czech writer Karel Capek. 자 수동 보전에 was written by 그리고 위치가 1920년대에 체코의 작가인 카레 카펙이 있었어요. 그러면 걔가 누군데 위치가? 앞에 선행사 누구야? 더 플라이어잖아. 영국이죠. 그러면 영국을 대명사로 뭘로 봐? It and it 이렇게 바꿔. And it was 이렇게 써주면. 자 어쨌든 이 로버트가 딱 등장한 이 로버트란 단어가 등장한 게 체코 작가가 쓴 희곡 속에 알류아리아 희곡 속에서 처음 나왔대. 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체코에서 기원한 말은 아니야. 알겠지? 처음 나왔다라는 그 단어가. 자 그 다음 뭐래? In the play. 자 그 희곡 속에서 자 로버트 알메스 이제 로버트가 뭐로 나와? 기계로 나온대요. 자 지금 야 지금 도연이하고 하지마. 옆에 봐. 자 대포터 바로 열어. They look like him. 바로 열어. 자 여기 나오는 대신 누구야? 야 있잖아. 시험을 잘 보려면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알겠어? 주관대지 주관대 뭘로 바꿔줘야 돼? Which로 바꾸면 되지 그치? 자 선행사가 누군데? 앞에 머신지 이렇게 보이지.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룩이 감각동사인데 뒤에 이렇게 명사 따라하면 전치사 like로 반드시 연결해줘야 돼. 야 꼭 인간처럼 생긴 기계였던 한번 상상을 이거를 막 영어가 수학처럼 어려운 공식을 넣는 게 아니라 아 이 어떤 희곡이 있는데 그 희곡 속에 로버트가 나온대요. 근데 그 당시 걔는 로봇을 안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인데 그 안에서 로봇은 기계야. 기계. 근데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로봇의 개념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대. 자, they are designed to. 자, be designed to 부정사까지 이렇게 미쳤죠. 뭐뭐 하도록 설계되다 표현이야. be designed to 부정사야. 안 움직이네. 볼펜 들고 있네. Be designed to 미칠 차고 있잖아 지금. 뭐뭐 하도록 설계에 대답해. 아 그래? 미칠은? 그럼 의미는? 야 데이가 누군데? 그것들은 설계되어졌습니다. 그게 누군데? 머신즈. 그 다시 말해서 로봇이 여기 다 지금 머신즈가 복수 이렇게 복수니까 데이로 받아주는 거야. 그치? 뭐 하도록? Work for humans. 뭐 하도록?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졌고 and 별표차가 그리고 자 뒤에 all produced가 누구랑 병렬? all designed.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눈으로? 네가 맞추면은 내가 용서해줄게. 뭐라고 했어 지금? 어? 자 얘랑 병렬이지 얘랑. 그러면 얘들아 얘를 갖다 어떻게 바꿔줘도 될까 all produced들을? 그렇지 없애도 돼. 없애도 돼. 그렇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수동구조. 그렇지. 그리고 얘는 공장에서 생산이 됐대. 그럼 여기다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아직은 로봇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자, 로봇, 로봇. 자, 얘는 우선은 RUR이라는 희곡 속에서 뭐처럼 생겼대? 그렇지. 인간처럼 생긴. 인간처럼 생긴 뭐야? 아예 기계. 아 뭐요? 아예. 아 미안해. 자 그다음에 얘들아 얘는 나 비켜. 그다음 얘는 뭐하도록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사람을 위해 일. 자 어디서 만들어졌어? 공장에서 생산. 이렇게 나왔대. 로봇. 로봇. 어? 어? 희곡.
안 된다 그랬잖아. 어? 시간? 아 깜짝 50분으로 봤네. 40분에 쉬어줄게. 그거 떠드니까 목이 마르지. 야, 침 삼켜. 야, 내가, 야, 이게 사람이 똥 누러 들어갈 때 다르다고. 너 또 마시고 봐라. 시원해서 또 말한다? 안 돼. 너 가만히 있어. 그러고. 아니, 정 그게 목에 마르면 침을 삼키라니까. 뭐 나한테 욕했니? 자, 앞에 볼게. 참, 내 걱정된다. 야, 니네 앞으로 한 3년 있을 군대 가니? 군대 가니?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그런 얘기 해야지. 아. 어, 니네를 믿고 어떻게 내가 두 다리 뽑고자. 자, 우리 다시 한번 저기 세상에. 아, 이제 바로 묶어. 나 이제 조용히 소근소근 얘기할 거야. 이제 들은, 요거 지금 여기 누가 삼과 주용 뭐, 두 번째야. 얘가 누구야? 가족, 얘가 누구야? 어, 근데 얘들아, 사실은 이렇게 it, 동사, that 이렇게 쓰는 구절이 가조진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치? 강조구문도 있고, 뭐 얘가 대명사일 수도 있다. 근데 가조진조 구절이 될 때가 거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it, 동사, that 이렇게 형용사가 따라 나오고 대시 나오면은 요거는 거의가 가조진조야. 알겠지? 이거 적어놔. 나중에 구별하는 거 나와요. 왜 안 적어? 제발 좀 필기 좀 해. 어? 얘들 니네 있잖아. 이 근육 기억이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연구 결과가 나왔어. 어, 진짜야. 내가 지금 독해하는데 나와. 거기에 나오는데 이게 낙서를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써야지 머릿속에 들어가네. 기억을 한대.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낙서든지 뭐든지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기억을 더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 손 안 쓰면은 니네 기억 안 나. 앞에 봐. 이게 이제 가조 진조가 많이 되는 거야. 왜냐면 유찬아 앞에 보자. 내가 몇 번 얘기해야 돼. 나 라디오 틀어. 아 그 녹음할까? 앞에 봐. 떠들지 마. 녹음기 틀어야 되잖아. 물맛이 안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볼게. 여기 형용사 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가져와야지. 얘들아 요거 있잖아. interested로 쓰면 안 된다. 우리 interested 이렇게 분사가 이기로 끝나는 건 사람이 주어가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절이 주어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되면 다 ing로 들어가야 돼. surprising, interesting, amazing, shocking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알겠지? 해석해보게. 이승 가져오니까 해석하면 안 되고 뒤로 가볼게요.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에서 끊어볼게. 자 여기 using에 왜 ing 붙어있다고? 전치사. 그럼 얘는 동명사 형태 분사야. 동명사. 요거 동격 오브라고 그런다 해야 되나? 동격 오브. 동격의 태, 동격 품마, 동격 오브 다 있어. 자, 앞에 보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야, 로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didn't come from,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재밌다. 이렇게 되겠지. 누구로부터 안 나왔대? 카펫 himself. 그 아까 작가 그 사람 himself가 여기서 재개대명사죠? 누구의 재개대명사야? 얘의 재개대명사. 얘네 이거 강조용법이가 재개용법이니까. 강조용법이가 생략해도 돼. 그 자신. 카렉 카펫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게 재밌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 카렉 카펫이 쓴 희곡 속에서 이 로봇가 나왔거든. 근데 로봇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얘기. 알겠지? 아까 선생님 강조했지만 로봇라는 이 단어는 카렉 카펫과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카렉 카펫 안에 그 희곡 속에서 나오는 그 로봇가 뭐 인간을 담고 이랬지 단어랑은 연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안 돼. 자, 앞에 볼게요. He originally called the machine in his play labori from the Latin word for work. 자, 포를 한번 볼게. 의미가 뭐냐? 부르다. 자, 부르다 그럴 때는 뒤에 어떻게 따라놔야 돼? 이래 저 코레이비아 오형식으로 A를 B라 부르다 해서 그 절대 전치사 안 들어간다.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하나 만들어봐. 나는 너를 돼지라 불러. 그럼 영어로 뭐라고? 아, 만들 I call you a pig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럼 괄호 묶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격고야. 근데 내가 깔끔 끊어볼게 얘들아. 여기에 전치사가 붙어있거든. 이거 싹 지워볼게 우선. 여기도 전치사 싹 지워볼게. 그럼 해석해볼까? 그가 오리지널리하게 우리 오리진이 아까 기원이었지? 오리지널리는 뭐야? 원래 그는 원래 그 기계를 나보리라 불렀다 이렇게 해주면 돼. 여기서 그 기계를 근데 그 기계가 어디 나오는데? 그의 연극 속에 나오는 기계를 라보리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from은 출시 표현이지. 이 라보리가 어디서 나온다는데?
라틴 단어에서 나왔대요. 자, 그 다음에 이 꼴의 의미가 뭐라고? 나타내는, 이를 나타내는 라틴어로부터 나온 라보리를 먼저 사용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선 볼게요. 아까 이 알리아 속에 나오는 로봇은 뭐라고 불렸대? 라보리. 의미는 뭐라고? 일이야, 일. 알겠어? 라보리야. 그리고 무슨 어디서 온 단어야? 라틴어. 여기 외울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놔. 알겠어? 알리올 속에서 나온 로봇 이름은 라볼인데 라틴어에서 나왔고 어쨌든 이를 의미하니까 눈이 내 지금 눈이 나빠갖고 뭐야 지금 자 얘들 그 어쨌든 그 라볼이가 거기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런 라볼이라고 쓰여졌대요 그치? 자 이제 정리됐어? 자 그럼 이제 내려가 볼게 자 however 얘들 여기 연결사는 상관에서는 however 하나 계속 나오거든 자 그러나 우선은 그러나는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왜 나오는지 이렇게 봐줄게 자 his brother 그의 형이지 동생인지 몰라요 형이 suggested 우리 suggested가 뭐 하는 건데 그렇지 나 같은 단어 이럴 땐 또 조용하지 propose 야 남자가 여자한테 propose 하든지 뭐 이게 propose 하는 건데 청혼하다 의미잖아 그게 결혼하실까요 제안하는 거지 이제 자 형이 뭐를 제안한 걸 로보티를 제안했대 형이 야 라불이 구려 로보티에 이렇게 한 거지 로보티 그렇지? 자 콤마 동그라미 엔드로 바꾼다 위치는 누군지 볼까 기다려봐 그리고 위치는 means 의미합니다 slave workers 체크가 보이지 자 위치가 누구일까 라보티 로보티 뭘로 바꿔 얘를 엔드 이스로 바꾼다 그렇지? 그리고 그 로보티라는 것은 자 형이 아이 구려 로보티에 이렇게 한 거지 그렇지? 그럼 형도 로보트를 만든 게 아니네 자, 근데 이 로봇은 의미가 뭐라고? 노예 노동자. 어느 나라 말? 체코어. 이렇게 정리해놓고 집에 가서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핸드폰 가져가지 말고 이거 봐. 알겠지? 알겠지? 됐어?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제 그렇게 그때 보는 거예요. 자! 어 잠깐만 질문이 나왔대 얘들아 여기 나오는 체크는 체코어로일까 아니면은 체코에서일까 체코어로야 앞에서 잠깐 볼게 우리 이렇게 인지에다가 형용사를 딱 쓰자 국가명의 형용사를 쓰면은 그 언어로 이렇게 돼요 자 적어놔 in Korean 그럼 뭐야 이 한국에서야 한국어로 이렇게 돼 알겠지 한국어로 자 해프맞구나 어우, 할 게 되게 많아요. 야, 너만 무슨, 나도 이상해 보여. 왜 자꾸 이렇게, 다른 애들은 이 눈, 코밖에 없는데 너만 이렇게 한 세 개가 달려있는 거 좀 이상하게 보여. 아, 나 이상해 보여, 막. 아, 누가 좀 이상하냐, 그러면은. 자, 그럼 볼게. 아, 조용히 해봐. 카렐 카펙은 좋아했습니다. 그 아이디어. 뭐하냐? 뭐냐고. 앞에 와! 카렐 카펙이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대. 자 질문 나게. 그 아이디어가 뭔데? 로보티를 써라라는 형의 아이디어지, 그렇지? 이거를 좋아해서 자 엔드백트 치고 뒤에 있는 디사이디드가 누구랑 병렬이야? 그렇지, 얘들아 과거 동사 똑같이 들어가줘야 돼. 디사이드 뒤에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투부정사 오지. 자 결정했대 그 단어 로보티를 사용하게 나 형이 아야 로보티래 아유 괜찮네 로보 나보리보다 로보티가 난데 그래 나 로보티로 쓸게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1938년에 그 희곡이 자 여기 밑줄 쫙 들어 수동구절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뭐 뭐가 중요하겠냐 인투가 중요해서 찌라는 거야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나 인투가 중요하다고 뭔데 아니 안으로 맞아 근데 그 의미 말고 중요한 게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A가 있고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A가 바뀐 결과물이 B가 되는데 인투를 써 알겠어?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석해야 돼 1938년에 그 연극 RURE was made 만들어져서 얘가 되었다라는 거야 알겠어? 뒤가 된 거야 뭐가 됐대? A science fiction show 뭐가 됐대요? 공상과학물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얘들아 소설 같은 거 영화를 만들고 그러잖아. 이 희곡이 공상과학물로 만들어졌대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TV에서
얘들아 어느 나라에서 영국에서 자 정리해봐. 야 이거 문제 내기 너무 좋지 않아? 야 그 영국은 영화로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졌어. 이면 니네 또 속아 넘어가요. 알겠어? 어 그리고 얘들아 체코에서 이러면 또 니네 속아 넘어가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또 니네 속아 넘어가요. 그치? 정리를 해줄게.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로버트는 봐봐 까먹었잖아. 이제 떠들어서 까먹었잖아. 아 진짜 너 뭘 쓰려고 그랬더니 아 나 아 2번 여기다 쓸게. 아이고 좀 조용히 해봐. 내가 막 까먹잖아. 자 이 연극이 공상과학물로 바뀌었어. 어디에서 해? 인터넷? TV 어느 나라에서? 체코? 영국. 그치. 자 이렇게 바뀌었대요. 되니? 어떻게 알았어? 잠시만. 알았어. 안 돼. 너 떠들 거잖아. 마시고 와. 얘들아 혹시 이따가 밑에서 나는 그게 다 끝날 것 같아 하는 사람 있어? 그게 뭔데요? 헤베틀려. 끝나도 끝났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물 흘렸어? 나 있어 기다려봐. 어떻게 했어? 왜? 뭐라고 썼는데? 너 미니 안 보여. 너 빨리 내가 갖다 줄게. 빨리 가라! 아니 야 가면서 내가 신혁아 빨리 써.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온 소리야?
눈가 막 내렸어요. 어? 야, 너 눈이 잘 안 보여. 어? 내리 사이좋게 지내. 왜? 왜? 왜 슬퍼? 아, 그 마스크 빨리 쓰라고 혼나 지금 빨리 써. 아, 저 웃지 말고 빨리 써. 야, 야, 너 저 혼나 빨리 써. 저. 야, 이제 앉아. 아우, 나 진짜 이제 쉬는 시간 없어. 내가 안 찍게 너무 힘들어. 이제. 잠깐만 불러올게. 야, 들어와. 자, 이제 질문 가 밑에 3번 봐봐. 문제 조용히 해. 자, What are robots in the play RUR? RUR 영국 속에 나오는 로봇은 무엇이었니? 그게 뭐였어요? 뭐였어? 형근이가 대답해봐. RUR 영국 속에 나오는 로봇은 뭐였어? 아, 답 안 보고 얘기하지. 로봇이지. 뭐처럼 생겼대? 사람처럼 생긴. 뭐하는 아이야?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어디서 만들어져? 공장에서. 자, 이제 4번 한번 볼게. What does robot mean in Czech? 체코어로 로보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로보티? 로의 로봇자. 라보리는 뜻이 뭐였어? 라보리? 일이지. 아, 니네 좀 앉아봐 빨리. 네네. 아니 지금 왜 안 들어왔어 얘? 예, 예. 자, 이제 허리케인 볼게. 허리케인. 자, 그러면 허리케인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니네 진짜 봐봐. 니네 학교 분위기야 이러니? 아, 근데 난 지금 심각한 것 같아. 아니 지금 막 봐봐. 아니 고, 얘들아 조용히 해봐. 지금 고3도 심각하고 내가 볼 때는 이래서 진짜 전부 못 간다. 어? 어, 야, 가만히 있어봐. 진짜 진짜 심각해. 얘기 들어. 그러니까 나는 좋아.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할게. 나는 공부가 하기 싫어. 그러면 조용히 듣지 마. 알겠어? 떠들지 말고 내가 뭐 하자 그래도 안 할 거니까. 그치? 그러면 조용히 듣지 마세요.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1분마다 야 들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알겠니? 뭐 들을 사람만 들어. 난 할 거야. 자, 허리케인은 그 단어 허리케인은 comes from 옵니다. 어디서 왔냐면은 스페인 단어 플라스. 자, 조용히 하라고 했어. 자, 스페인 단어 휴라칸에서 유래를 했다라는 얘기야. 이제 스페인어. 자, 콤마를 딱 붙여서. 자, 위치가 보이는데 내가 이제 질문 나갈 거야. 아까 쌤의 콤마 위치가 니네가 알고 있는 콤마가 없는 위치랑 같은 아이야? 아니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 나오는 위치를 대시로 바꿔도 돼, 안 돼? 안 된다.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는 앞에다가 선행사, 여기 앞에 콤마 못 찍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로 바꿔 못 써.
자, 그리고 위치는 originate from, the come from하고 똑같아. 우리 오늘 보니까 originate, origin, original 다 여기 똑같이 유래하다 이런 의미야. 그치? 유래하는데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the name of Maya가 마야의 한 신의 이름에서 유래를 한 거래요. 그치? 자, 뭐 위치가 누군데? 위치 선행사가 누구? 위치가 가르친 게 누구야? 앞에 혈액칸이잖아. 그러면 이건 앤더슨 작품이 되겠지? 얘를 나중에 거꾸로 보면은 접속사가 있고 뒤에 있는 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소랑 같으면 얘도 지우고 콤마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뭐하러 지금 중복되는 부분 영어는 안 쓴단 말이야. 자, 어쨌든 얘는 휴라카는 마야 신의 이름이야. 어, 어머 휴라. 이런 건 또 잘 봐요. 일부러 내가 알고 이제 보자. 자, 그다음에 볼게. 자, in the Mayan creation myth. 자, 우리 미스가 뭐야? Creation myth는 뭐야? 창조 신화. 마야의 창조 신화에서 휴라칸 is the, 조용히 하자. 휴라칸 is the weather god. 휴라칸은 날씨의 신이래. 형군이랑 뭐 하니? 아, 하지 마. 자, 날씨의 신인데 뭐의 날씨를 이제 볼게. 바람, 태풍, 불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얘들아 다른 사람 방해는 하지 말자. 그치?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된다 그랬어. 근데 다른 사람 설명 얘기하는데 니네 중복으로 얘기하고 웃으면은 이제 내 말이 끊겨. 알겠지? 자, 그러면 날씨 신인데 바람. 내가 여기서는 진짜 문제를 헷갈리게 하려고 내용 똑바로 안 보면은 이거 진짜 삐딱하면 다 나가는 거지. 바람, 폭풍. 우리 아까 만약에 처음에 야, 그만하라 그랬어 진짜. 어? 도가 너무 지나친데? 진도가 못 나가 이러면.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이번은 3, 4, 5화가 전부 다 어려워져. 그치? 아까 이거 봐봐. 내용 한번 봐봐. 니네 아까 단어 그 유래하는 걸 갖다가 하나만 단어 바꿔도 니네 틀려요. 낚시 문제 내기 얼마나 좋냐? 근데 지금 그렇게 까까까 웃고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래?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니까? 어? 제발 고등학교 갈 것 좀 준비해. 고등학교 때 3, 40점 나와서 5, 6등급 나올래? 정말 니네 가봐. 내가 볼 때는 아 이거 5, 6등급도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 진짜 많아. 5, 6등급이 나오면 얘들아 전문대도 가기 힘들어. 알겠냐? 자, 그럼 어떻게. 자, 우선 기억해 봐. 자, 바람, 폭풍, 불이라고 그랬어. 만약에 시험에 아 날씨 신인데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바람, 폭풍우, 물 이렇게 나면 또 니네가 그랬나? 이렇게 된다. 빨리 적어보니까. 자, 이 신을 이런 날씨 신의 이름이, 이름에서 유라한 게 휴라칸이다. 휴라칸이 뭐라고? 날씨 신의 이름이야. 마야의 신이었는데 날씨의 신인데 뭐를 다스리는 신이냐? 그 날씨 중에서도 바람하고 폭풍하고 불이래. 근데 불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앞에 봐. And he's one of the three gods가 뭐지? 그리고 그가 우리 one of the는 무슨 명사해야 돼? 복수 명사가 줘야지. 이렇게 원보다 뒤가 많이 나와야지. 그치? 세 명의 신들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가 누군데? 다영아 듣자. 어? 그가 누군데? 효라칸이잖아. 자, 코부터 가로. 야, 얘들아 여기 나오는 이 콤마 없어요. 얘는 뒤에서부터 수식코는 제한적 관계대명사야. 자, who created humans 바로 닫아봐. 그러면 얘는 대수 바꿀 수 있어 없어? 얘는 있지. 주격관계대명사 콤마 찍고만 안 쓰면 되잖아. 그치? 어떤 신이냐면은 인간을 창조한 세 명의 신 중에 한 명이 휴라칸이었대. 아, 그러면 휴라칸은 자, 다시 인간 창조 세 명의 신.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잠깐 봐봐. 여기에 접속사 엔드 보이지? 그리고 희가 누구를 가르쳐? 아, 희가 앞에 누구야? 휴라칸이잖아. 야, 그럼 어떻게 해도 돼? 얘 싹 빼고 콤마 찍고 얘를 누구로 바꿔? 콤마 후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이지. 아까 니네가 배웠던 걔를 거꾸로 돌린 거야. 앞에 희가 지금 나와 있잖아, 휴라칸이.
그러면 end를 지우고 콤마 있으니까 그대로 자 end 지우고 얘를 who로 바꾸면 콤마 who is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문장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니네가 어떻게 문제가 나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얘 이렇게 봤으면 얘는 이렇게 되겠구나. 얘는 돌리겠구나. 아니 언제까지 다 외워서만 풀래.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외워서 푸는 게 가능해. 그치?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니네가 전부 응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응용이 안 되니까 내가 문제지. 자, 그 앞에 봐. 자, however, 뱉어봐. 자, 하지만 그랬단 말이야. The first human, 우리 서수 앞에는 덜을 붙여야 된다. 최초의 인간들이 그랬어. 아, 이게 효락한 인간을 만든 신이거든. 그치? 근데 최초의 인간이 angle the gods가 뭔지. 우리 이렇게 angled하고 이렇게 angle이라는 이렇게 쓰면은 동사로 환하게 만들다도 되고 화라는 명사도 돼. 이제 여기서는 환하게 만들었대요. 누구를? 그 신들을. 그 신들이 누군데? 세 명의 인간을 창조한 신을.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놨더니 도리어 화를 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휴라칸이 caused great flood. 자, 뭐를 갖다 유발시킨 거야? 큰 홍수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헷갈려. 홍수를 유발했지 불을 유발한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인간에 대한 분노할게. 자, 분노로 홍수를 일으킨 거야. 알겠니? 휴라칸이. 아, 뭐야? 뭐 그냥 어쨌든 뭐 여기 지금 나왔으니까는 그냥 뭐 들어가면 더 정확하고 최초의 어떤 인간들이 자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자, 첫 문장 볼게. The first Spanish contact이 보이는데 얘들 여기나 스페니시는 스페인이라는 나라 이름이야 형용사야? 형용사지. 스페인이 형용 나라 이름이잖아. 당연히 여기 컨택이란 명사 앞에는 형용사 써줘야 돼. 최초의 스페인의 컨택. 컨택이 뭔데? 접촉. 컨택 with 뭐뭐와의 접촉. 이렇게 써. 누구와의? The Mayan civilization. 우리 civilization이 뭐야? 문명. 자, 뒤에 동사 한번 볼게. was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동사 수 한번 맞춰볼까? 우리 배웠던 대로. 앞에서 누구 지으면 돼? 밑부터 쫙 지워. 그럼 누구만 남아있어? The first Spanish contact만 남아있지. 거기다 맞춰준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야 문명과 스페인이 딱 접촉했던 최초가 언제였냐면은 여기다 인 안 쓰면 안 된다. 니네 그냥 was 1570 이렇게 쓰면은 1517년이다 이렇게 돼요. 1517년에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 접촉이 그때 있었습니다라는 전치사 인을 꼭 써줘야 돼. 자, 이때 딱 문명이 마주쳤대. 자, Spanish explored. 우리 explore 뭐 하는 사람이야? 탐험가. 여기도 형용사로 나온다. 스페인의 탐험가들. 자, 여기까지 주어 말했어. 동사 찾아봐. 스피레스가 동사지, 그치? 자,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주어랑 중간에 껴있는 여기서부터 바로 있어. 누구야? 무슨 절이야?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이제 콤마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뭘로 바꿔도 돼? 대수로 바꿀 수 있고. 자, 근데 뒤가 진행형이란 말이야. 어떤 최초의 지금 스페인의 탐험가, 아, 최초의 스페인 탐험가냐면은 뒤에 pass through 하는 게 뭐야? pass through. 통과에 지나가고 있었던이랑 진행인데, 자, 우리 후부터 가로묶은 부분에서 두 단어 생략할 수 있어. 누구랑 누구? who were 빼주지. 그럼 이렇게 분사만 남는다. 이렇게 패싱만 남을 수 있지. 자, 어디를 통과하고 있었냐면, 캐리비안이 보이는 이게 카리브 제도야. 카리브 제도를 지나가고 있었던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experienced 허리케인, 뭘 경험한 거야? 막 그때 허리케인이 온 거야. 경험을 하고, 자, 엔드 뒤에 얘들아 우리 픽업이 누구랑 병렬? experience 병렬이죠. 과거 동사 두 개 이렇게 병렬. 앞에 잠깐만. 자, 우리 픽업 그러면 1번 어떤 의미 있지? 야, 픽업 투 트래시 이게 무슨 말이야? 죽다. 자, 엄마가 나를 픽업한대. 그렇지. 뭐 데리고 오다. 데리고 오다. 자, 세 번째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 익히다. 얘들 익히는 게 쿡이 아니라 자, 어떤 의미를 이제 알게 된 익히다 의미가 있고. 자, 네 번째 이런 의미 있어. 바람이 강해지다 이런 의미 있어. 픽업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이어잖아. 하나에서 의미가 엄청나게 나와. 알지?
자, 얘들 카리브 제도가 이제 마야 문명 쪽에 있으니까 아 그걸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허리케인을 딱 경험을 하고 나서 pick up the word 그 단어의 의미를 익혔다라는 거야, 그렇지? 어디 어디? 바람이 강해지다. 바람이 강해지다. 자, 우리 for의 아 저번에 저 저기 나는 for의 의미가 뭐라고? 의미하는, 그렇지? 이슬의미하는 이시 뭔데? 이시가리트니가 누군데?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 그렇지? 아, 허리케인을 의미하는 단어를 익혔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From the people in the area.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그 지역이 어딘데? 카리브 제도의 사람들로부터 아우 야 이게 뭐예요? 아 얘가요 휴라칸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 단어를 익히게 되었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응? 어디 어디? 예 여기 전치사를 딱 지으면은 앞에 있는 더 프랜스 스페니시 컨택이 좋아요 아 컨택이 동사랑 명사 모양이 똑같아 여기서는 명사로 쓰여있어 알겠지? 자 앞에 잠깐 볼게 오 시끄러 또 시끄러 얘들 여기는 in English가 동사 아니에요 스페니쉬가 형용사인데 어떻게 뒤에 동사가 붙니 얘들아 여기는 English는 영어로일까 영국에서일까 영어로야 영어로 in England 쓰면 안돼 영어로 자 one of the 무슨 명사? 복수 명사 동사네 단수 자 이렇게 왜 돼 one of the 최상급 복명이 단동이 적어나 수일치 문제 다 나온다 one of the 최상급 복명이 단동이 어 복명이 단동 복수 동사 단수 아, 복수 명사 단수 동사 스위치 문제 나온다고 원어부터 최상급 복명이 단동 가장 무모한 것들 중 하나 가장 시끄러운 학생들 중 한 명이 너야 뭐 이런 거지 어떻게 쓰면 돼 원어부터 노이즈 스튜던츠 이즈 형근이 형근이 뭐 하는 거 지금 춤추는 줄 알았잖아 자 어쨌든 볼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질문 나갈게요 원어부터 복수명사 찾으세요 네? uses 단수 동사 찾아 단동이 찾아봐 단동이 도현이 저기 봐 도현이 단동이 얘기해봐 이러면 재미없죠 단동이 얘기하라고 단동이 너희는 알아들었잖아 내 말 그치 내 말 알아들어 너 왜 몰라 어 그럼 찾아 단동이 발음 되기잖아 단 단동이 빨리 찾아 힘들어 죽겠어 단동이 누구야 단수동사 나영아 단동이 찾았구나 뭐야 단동이 어딨어 그렇지 어제 보이잖아 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아니 가만 있어 니네 거기 왜 저기 뭐 있는데 거기 도현이 사진 찍어서 집에 보낸다 지마 똑바로 앉아 자 그럼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영어에서 허리케인의 초창기 사용 중에 하나는 자 어제 이네다 또 밝혔죠 연극이었습니다가 아니라 연극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자 바위가 나와 있네요 자 연극과 바위 사이에 뭐가 빠져있게 뭐가 빠져있다 리튼이 빠져있잖아 아니 쓰기 싫으니까 바위만 쓴 거야 그냥 세익스피어가 쓴 1608년에 이랬거든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운 거야 뭐 배운 거야 아니 영어 단어인데 기원이 딴 데서 온 거 배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허리케인이 지금 영어로 쓰이잖아. 근데 얘는 기원이 딴 데서 왔다니까? 또 영어 속에 들어왔을 거 아니야 언젠가. 그치? 자 한번 또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영어에서의 영어로 이제 딱 들어왔어 허리케인이. 초창기에 허리케인 사용이 어디서 나왔다고? 아니 허리케인 사용이 어디서 나왔다고 여기 나왔잖아 셰익스피어의 연극 속에서 허리케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알겠어? 셰익스피어 연극 속에서 처음으로 영어로 쓰였던 허리케인이 초창기 사용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 연극 속에서 허리케인이 나왔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상관을 이해를 많이 해줘야 돼. 뭔가 이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장이야. 그치? 되게 어려워. 영어에서 다음에 그런 것도 있지. 초창기 허리케인의 사용 중 하나는 셰익스피어 연극 속에서 나왔다라니.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 허리케인이 허리케인이란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대? 아, 가만 있어. 아, 이제 시켜볼게. 자, 형근이가 얘기해볼게요.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는 앞에 보고 왜 책을 봐. 허리케인이란 단어는 어디서 유래했어? 호락한. 네? 호락한이요? 유라칸이지. 그 유라칸은 어느 나라 말이야? 어느 나라 말이야? 스페인 말인데, 의미가 뭐야? 의미가 뭐야? 야, 찾을 필요 없어. 의미 없는데? 그럼 선생님 의미가 뭐예요? 마야 신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치? 마야 신의 이름인데 무슨 그 신이 무슨 신이야? 정하나? 무슨 날씨야? 그리고 또 얘가 누구 중에 하나 있어요? 신혁이. 뭐라고요? 인간을 창조한 세 명의 신 중 하나예요. 내가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인간이 뭘 한 거야? 분노하게 했어요. 그래서 휴라칸이 뭘 일으켰대? 스톰 누구냐? 이거 봐. 플러드를 일으켰어요. 그치? 자, 근데 어느 날 유천이 자네. 근데 어느 날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야? 카리브 제도를 지나가고 있었네. 동현아, 거기서 그 사람들 뭘 만났지? 뭘 만났어? 해적? 해적? 야, 거기서 그 사람들 뭐 만났어? 뱀? 뭐야? 뭐 폭풍우? 허리케인을 마주쳤잖아. 그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허리케인에 뭐를 알게 됐대? 의미를 누구로부터 알게 됐대? 자, 앞에 잠깐 봐. 자, 근데 허리케인이 영어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 영어에서 쓰인 초창기 예 중에 어디서 나와?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야 어디서 나와? 연극 속에서 나온다라니. 아따, 힘들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가볼게. 자, 5번 보자. What Spanish word does hurricane come from? 자, 그러면은 어떤 스페인의 단어에서 허리케인이 유래했습니까? 어떤 단어라고? 휴라칸이죠, 그치? 자, 그러면 who is a hurricane? 휴라칸 in the Maya creation myth? 마야의 창도 신화에서 휴라칸은 누구였다고요? 바람의 신. 무슨 신? 바람의 신. 야, 바람의 신이 어딨냐? 날씨의 신이지. 자, 햄버거 가자. 날씨의 신. 아, 조용해. 자, 이제 햄버거예요. 나 살짝 기분 좋아졌다. 먹는 거. 얘들아, 우리가 햄버거는 귀 깊게 봐줄 필요가 있죠. 먹는 거니까. 자, 햄버거는 원래는 어디서 왔냐면은 얘들 봐봐. 햄버그야, 햄버그. 함부르크, 함부르크. 이제 함부르크. 여기다 이 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함부르크가 뭐냐? 뒤에 콤마는 동격 콤마지. 걔가 누구니? Germany is the second largest city. 앞에 봐. 독일이라는 나라 이름 어떻게 써요? German 어디 있어? German. Germany지, Germany. 젊은이가 독일 이름이지. 젊은이 이런 거. 독일을 어떻게 써야 돼? 독일을. German.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이게 뒤에 단어가 나온다. 아니, 가면서 물어볼게. 얘가 국명이야. 야, 앞에 봐. 야, 가면서 봐. 유찬이 안 되겠다. 한국, 어떻게? 한국의. 아, 가면서 봐. 아, 너 이거 맞았다. 한국의. 한국의. 오, 그래? 일본. 뭐?
말고 그리지 마. 1번 이. 어? 중국. 보이나 누구 포토카드 뭐? 중국. 아 빨리 중국. 차이나 중국의. 자 중국의. 지금 여기도 있냐고. 거짓말하다 지금. 넌 여기도 있던데 뭘. 자 어쨌든 얘들아 함부르크가 뭐냐면은 독일의 조용히 해. 세컨 라지 시리 뭐래요? 두 번째로 큰 도시래. 그치? 아 독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이름이 함부르크래요. 자 근데 야 니네는 궁금하지도 않냐? 니네가 그 좋아하는 햄버거가 도서 어디서 왔는지? 아 그래? 아 그랬구나. 자 그러면 햄버거가 어떤 의미냐면은 봐봐 얘들아 이게 되게 웃기다. People or things. 이게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의미인데 그러면 얘 출신이야. 아 얘들아 봐봐. 함부르크야. 함부르크 출신의 사람이나 물건을 햄버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을 코리안이라는 것처럼 함부르크 사람한테 I am 햄버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나는 함부르크 출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잖아. 야, I am 햄버거 이러면은 나는 함부르크 출신 사람이어도 아, 봐봐. 어머, 야, 나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I am 코리안 이렇게 쓰잖아. I am 햄버거 이러면 나는 함부르크 사람이야 이런 얘기야. 진짠데? 아니 그렇잖아 얘들아 진짜 아니야? 아, 너 우리가 들으면 아니 우리가 들으면 웃기지 마. 아, 나 만약에 너 이게 이것도 물건이 만약에 함부르크에서 온 그거면 메이드 인 햄버거 이렇게 되는 거지. 함부르크에서 만들어진 거야. 아, 너 잠깐만 가만히 있어. 자, 기윤이가 할 말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네, 그러네.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지. 아, 그럼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This is a hamburger 이러면은 야 이거는 함부르크의 물건이야 이렇게도 될 거네. 그렇지? 아, 조용히 해봐. 야, 질문 나간다. 조용히 해봐. 동영이. In German은 독일어로야 독일에서야. 오, 독일어로야. 맞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일어로 되니까 독일어로 함부르크 출신의 사람이나 물건을 햄버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자,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그러면 최초의 햄버거의 기원. 야, 여기는 그래도 좀 좋다. 햄버거 기원이 바로 나오네. 햄버거의 기원이 문제가 뭐? It's not clear. 어떻대? 분명하지가 않대. 자, 우리 not clear 한 단어로 동그라미 치고 얘 뭘로 바꿔줘? 한 단어로. 혹시 확실하지 않은 unclear 그치? 근데 이제 우리 clear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오로 시작하는 단어 obvious가 맞다. obvious 이게 not obvious 이렇게 써도 되네. 아 그게 있잖아 기원이 확실하지 않은데 뒤에 보면은 확실하지 않은 표현들 엄청나게 나. 자 우선은 우리 햄버거를 볼게요. 이 햄버거는 자 다시 말해서 독일의 두 번째 가장 큰 언제 끝나가나? 알았어. 좀 있으면 나가. 어머, 좀 있으면 나가. 나 언니가 짜증나. 언제 끝나? 어머나. 아 가장 큰 도시. 도시. 자 여기서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조용히 해봐. 함부르크 가장 큰 도시. 함부르크 출신. 아야 조용해.
단어의 유래야. 이 단어의 기원은 확실하지가 않대. 자, 그러나 자, it is believed 대신 나왔습니다. 자, 질문 나왔고 이신은 그거 대신은 뭐야? 이럴 땐 또 좋은 거. 얘가 봐봐. 아까 선생님이 보통 이시 대과 같이 나올 때 얘가 가주어 진주어로 쓸 때는 이 동사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 형용사 있다고 그랬지. 니네 이 빌리브드가 분사 형용사야. 알겠어? 그럼 앞에 잠깐만 내가 몇 가지 적어줄게. 자, 우리 빌리브 적으세요. 세이. 자, 요 세 가지 우선 알자. 자, 우리 요게 동사 빌리브 세이 띵크는 뒤에 다 목적어가 따라나.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뭐를 말해? 나는 무엇을 생각해? 목적어가 나온다. 근데 이 동사들은 목적으로 저를 많이 채. 그 대주어 동사. I believe that. I believe that the earth is round.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 얘들아 여기서는 대부터 여기 접속사들의 문장에 누구라고? Believe나 say야 think의 목적어야.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꾼다 생각해볼까? 우리 수동태는 문장 안에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요. 그럼 얘는 얘를 바꾸려면 대 주어 동사 is believed 이렇게 들어가. 그렇게 되면 주어 자리 누가 나오냐? 대절이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바꿀 필요 없이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저거 봐. 얘는 수동 구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마 학교에서 이번에는 한 가지는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뒤에 시제도 다르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해져 그러면. 자, it is나 was believed that 이렇게 바꾸면 돼. 하나 얘를 이따 들어줄 테니까 우선 적어봐. It is believed로 쓸게요. 자, 얘는 it is said that 얘의 수동태는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여기서 말하니까 it이 가져오죠. It is thought that 이렇게 써준 게 얘의 수동태야. 알겠어? It is believed that, it is said that, it is thought that. 이렇게 되겠지. 내가 하나 문장을 만들어 볼게. 간단하게 만들게. 맨날 이 문장 써. I think he is kind. 야, 얘들아, 이거 수동태로 만들어봐. 내 생각에 그는 친절할 것 같아. 그러면 얘 사실은 뭐 대절 앞으로 뺐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쓰면 돼? 그냥 it is. I think 현재니까 그냥 비동사도 현재 써주세요. 이렇게 쓰고 그냥 뒤에 he is kind 그대로 쓰면 돼. 이러면 수동태 돼. 알겠지? 예, 그는 친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야. 알겠어? 됐나요? 아직? 뭐? 어제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고 큰일 났어. 적었나요? 지금 왜 쓰신 거예요? 아, 진짜 이런 말 왜 써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이번에 또 나와.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럼 여기 볼게. 여기 지금 수동태인데, 자, it is believed라는 표현은 it은 이제 가져온 이렇게 해석해야 돼. 뭐뭐라고 여겨지고 믿어진대. 일단 그 얘기가 뭐야? 불확실하잖아.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왜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렇구나. 자, 그럼 한번 볼게. 햄버거가 was invented 동그라미 쳐. 발명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발명됐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 이런 거지. 어디에서? In a small town in Texas, USA.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햄버거라는 단어의 유래는 몰라. 근데 얘가 미국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햄버거가 발명되어졌다고 여겨진대. 자, 뒤에 sometime 나와 있습니다. 이 sometime 확실한 시간이 아니라 언제쯤 이렇게 해주면 돼. sometime 쓰면 안 돼. 자, 우리 비틴하고 짜그리로는 접속사는 end지. 봐봐, 이제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때 생겼어요가 아니라 1885년과 1904년 사이 언제쯤에 미국의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발명됐다라고 여겨져요. 이런 얘기. 그치? 위 확실하지가 않으니까요. 여기서 쿡이 뭐야? 야, 나 이제 질문 나갈게. 야, 요리사가 쿠커야? 아, 이 알 붙이면 다. 그럼 쿠커는 뭔데? 조리도구야. 알겠지? 이건 쿡이 요리사예요. 누구랑 똑같아? 셰프. 자, 한 요리사가 플레이스. 여기서 플레이스가 동사 뭐게? 놓았습니다. 자, 뭘 놓았을까?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놓았대요. 그럼 아까 잠깐 봐. 아까 위에 선생님 얘기했지? 비팅이 누구랑 짜그리겠다고? 엔드빈데 앞에 잠깐 보세요. 얘들아,
나루와 나무 살금 어떻게 만들어? 아니 그대로 해봐. Between. A tree and a tree. 이렇게 쓰겠지. 아니 근데 어디서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써. 똑같은 명사인데. 어떻게 쓸까? 시간을 우리 세이브 하자. 같은 명사면은 and a tree를 지우고 여기다가 복수명사를 이렇게 쓰면 between trees 이렇게 쓰면 알겠지? 그럼 여기 볼까?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원래는 between a slice of bread and a slice of bread야. 알겠냐? 빵 셀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단위명사가 붙어요. 근데 두 개면은 단위명사에서 붙여줘야 돼. 빵 두 개, 빵 조각 두 개 사이에다가 함부르크 스타일의 이 그 이제 스테이크를 딱 둔 거야. 상상해봐. 빵 두 쪽에다가 뭐 어쨌든 스테이크인데 이게 함부르크 독일 그 스타일을 딱 뒀나 봐요. 요리사가. 자, and people started call.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볼게. 아까 내가 부르다 어떻게 쓴다 그랬어? Call A, B. 자, A 관음법 이렇게 되겠죠. 전체서 없어요. 그러한 음식을 햄버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 음식이 뭔데? 그런 음식을 나한테 얘기해봐. 스테이크를 빵 두 쪽 사이에 얹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스타일의 햄버거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럴 거다라고 여겨지는 거지 확실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뭐 확실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 언제쯤 여겨져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자, 그 다음 가볼게. 오, 문제 7번 보자. 자, 7번 문제 옆에 있어요. 이렇게 나와있지. 자, what does the word hamburger mean in German? 자, 독일어로 햄버거의 의미가 뭐라고? 또 조용하네. 함부르크 사람이나 물건. 그치, 그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끝났나? 오! 아니,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가만히 있어. 아, 그, 저, 아니지. 내가 얘기해야지. 가만히 있어. 근데 뭐 얘기했지? 얘들아, 아, 그래서 얘 내려가가지고, 아, 정해봐. 아, 나 진짜. 야, 내려가가지고 나는 할 게 없어요. 선생님, 전 집에 가서 목요일까지도 할 게 없이 하는 사람 흔들어봐. 어? 다 했어, 도현이? 자, 목요일까지 뭐를 끝내와야 돼요? 해배틀령.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다 검사를 할 거고. 아이, 빨리 손들어봐. 문제 줄게. 백발백주. 아, 기말고사 게 이제 따로 있어. 얘들 한 니네 몇 과까지 나갈까? 3, 4? 그리고 이거 문법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 야, 나, 나 들어왔는데, 야, 이번에 이거 문법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어? 그치? 이거 문법이 들어가지. 아니, 앉아 계세요.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근데 왜 아무도 나한테 그걸 달라는 얘기를 안 해? 문제집을. 어? 아 근데 이거 보자. 왜냐면 기말에 3, 4가가 있는 걸 다시 받았어. 어? 소대타고 사역봉사. 아 이거 밑에 내려가서 니네 할 거 다 있어? 아 근데 신기한 아이디어네. 어? 어 있는데 요게 3, 4가 다시 기말 때 있으니까 요걸로 풀려야 할 거야. 줄까? 받아가 하다가 잠깐 내가 아까 지니 거 위에 하다가 지나 밑으로 왔어. 받아 산책. 자 얘들아 슬슬 일어나. 슬슬 일어나. 아니 누가 이렇게 급하게 슬 야 슬슬 일어나라 좀. 어? 그래 잘한다 얘들아 see you 소리 see you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잘 가세요.